네, 두 번째 이슈는요. 호실적을 기록한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신세계와 현대, 롯데 등 백화점 빅3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실적을 견인했던 명품의 호황이 이어진 데다 거리두기 해제로 고마진 상품, 패션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반등을 했는데 백화점주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백화점 주가 어제 좀 반등을 했는데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상승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온 건가요? 네, 사실 앵커님도 좀 이 실적에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부터 명품에 대한 좀 열풍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살짝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발표해서 조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통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3사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사실은 신세계백화점의 실적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58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신세백화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패션 장르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간 점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주요 호실적의 원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MZ세대를 좀 겨냥한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호실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확실히 현대백화점 하면 약간 명품에 대한 어떤 좀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해외 명품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한 1000억 정도가 넘어가면서 지금 35%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있어요. 2030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MZ 특히 2030에 대한 프로모션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션 쪽 그중에서도 최근에 보게 되면 골프 아웃도어 뭐 이런 쪽의 명품의 쪽에 어떤 매출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은 뭐 여의도에 네. 현대 서울이 좀 성공적으로 좀 개장했던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롯데백화점도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백화점 좀 더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사라졌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해제된 만큼 사실 1분기의 퍼포먼스가 2분기에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주 아무래도 지금 최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백화점주에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사실은 네. 지금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뭐 눌릴 때마다 좀 저는 매수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 같은 어떤 인플레이션 쪽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한 달 만에 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경기를 인상한다는 것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떨어진다? 결국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어떤 소비력에 대한 부분들 또 경기 여건을 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또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력에 대한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 같은 경우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유통주 관련돼서는 충분히 좀 매수의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기 방어주에서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어떤 성장주처럼 좀 드라마틱하게 좀 어떤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약간의 좀 이제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어떤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배당주의 성격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좀 대안주로서 어떤 좀 성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 좀 차분하게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셔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교보증권의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인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실적도 쑥 올라간 백화점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